얼마 전에 대권 도전을 선언하시면서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좀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는요. 또 뭐 대체적으로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치라고 하는 건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그런데 이 대의민주주의가 교과서에 나온 내용과는 달리 상당히 왜곡되게 운영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치인들은 정치 세력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자기들끼리 일종의 세력을 만들고 편을 갈라서 자기들끼리 이합집산을 하거나 대표를 뽑은 다음에 국민한테 선택을 강요했어요.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양극화가 극심해져 버리고 기회와 자원, 소득이 특정 소수한테 지나치게 편중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와 자원을 잃게 되죠. 그 사회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제대로 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니 국가 전체의 발전 잠재력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개인들 입장에서는 기회와 자원이 없어지니까 의욕을 잃고 있어요. 애 안 낳게 된 거죠. 애를 왜 낳아 지금 이런 상황에 나처럼 고생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가 전체의 발전은 침체되고 개인들에게는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특정 소수는 너무 많이 가져서 어디 돈 쓸 데가 없어서 창고에 쌓아놓고 돈을 치는 게 아니라 그 저울로 달고 이런 상황이 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바꿔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생겨났는데 지금까지는 정치인들이 언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정보를 주면 국민들은 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고 국민들끼리 상호 소통할 도구도 없고 정부에 주는 또는 언론이 주는 소위 보수 기득 언론들이 주는 정보에 의해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결론은 아주 나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큰 변화가 왔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국민들이 정치인과 악성 보수 언론들이 주는 정보 외에 다른 정보원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정보화 사회의 네트워크입니다. SNS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됐고 얻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언론사처럼 정보를 퍼뜨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끼리 전에는 모래알처럼 따로따로 있던 국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결합하고 조직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거죠. 소위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게 발휘되기 좋은 상황이 된 거죠. 그게 첫 번째가 이번 4.13 총선이에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죠. 저는 국민 대중이 정치권에 뺨을 때렸다고 생각합니다. 뺨을 쳐준 거죠. 웃기지 마라. 자기들끼리 뭐 180석 뭐 어쩌고 막 하고 있는데 싸대기를 때려준 거죠. 다른 측면 또 하나를 얘기하면요. 이때까지 정치가 국민을 동원해왔다면 국민은 그래서 정치를 불신하고 증오해요. 사실. 그래서 국민들 속에서 국민 스스로 조직하고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요구를 만들어서 그 욕구를 정치에 관철하는 시대가 온 거죠. 정치에 동원되던 객체에서 이제 정치에 주도적 영향을 미치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주체로 다시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좌절, 엄청난 실망, 어쩌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분노로 전환되고 있어요. 아, 내가 외로운 존재가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어? 라는 게 이번 4.13 총선에 서로 확인한 거 아닙니까? 서로 야 종편에 다 속아가지고 다 바보짓 할 줄 알았거든. 자기만 빼고. 근데 막 보니까 다 아니었어. 다 속지 않았던 거죠. 그걸 확인하면서 자신감이 생겼잖아요. 이 자신감들이 묶이면 야, 우리가 할 수 있다. 정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치를 동원해서, 정치를 광면해서 우리 국민 다수의 요구와 주장을 관철할 수 있다고 믿어진 그 순간에 그거는 희망으로 바뀌고 폭발하겠죠. 그래서 이 폭발하는 에너지를 모아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득권자들은 더 강해졌나요? 더 약해졌나요? 훨씬 강해졌습니다. 과감하게 건국절하자고 주장하고 친일은 아무나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뻔뻔스럽게 주장하는 사회가 됐죠. 기득권자들이
양심이고 도덕인 걸 다 잃어버리고도 마구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예요. 더 저항은 극렬할 건데 단순히 상층의 정치 세력들 또는 상층의 정치인의 담당 역할을 바꾸는 정도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첫째로는 권력을 교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런 방식으로는. 그냥 기층, 기존의 정치 세력들끼리 이합집산을 통해서 국민을 다시 동원하고 국민은 화나지만 할 수 없이 우하고 찍는 상황, 객실화 동원되는 상황으로 새로운 변화, 권력의 교체, 또 더 크게 말해서는 국가 권력 정상화라고 하는 걸 과연 이룰 수 있겠냐. 잘 안 될 거라고 봐요. 두 번째는 권력 교체를 해도 과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기득권에 약간의 손해라도 보이는 법률, 국회 한 개라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 이 그야말로 처절하다고 보여지는 이 절망과 좌절들을 이 분노로 전환되는 단계에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자극을 가하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걸 희망으로 묶어내고 그걸 통해서 이 바닥에 광범하게 깔려있는 이 절망과 좌절들을 희망과 분노로 전환시키는 그 에너지로 이번 국면을 돌파해야 비로소 국가 권력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고 그런 거대한 국민적 에너지가 밑받침이 돼야 비로소 우리가 해방 후 지금까지 전혀 집안 청소 한 번도 못하고 살았는데 그 정리 청소 한번 하고 정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기회 균등한 사회, 평화와 인권이 보장되는 희망 있는 사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혁명적 변화라고 얘기한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서 희망을 만들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서 혁명적 변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거 제가 혁명적 변화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제가 좀 다른 길을 갔죠.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 세력의 소위 상층 엘리트 정치 집단을 누가 많이 먹느냐 이걸로 지금 이제 결정되는 시대여서 되게 저한테 많은 그런 걱정을 해요. 혹시 자기 당신 편 있습니까? 안 하고 저는 내 편 없다. 저는 그래서 변방의 장수다. 아웃사이더다. 비주류다. 그러나 제가 한마디 더 붙일 수 있어요. 국민 대중이라고 하는 큰 호수에 지금까지 중간에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의도. 거기에서 국민들이 뽑았다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정치를 하고 모여 있었어요. 그중에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그 밑에 중에 해안가 끝에 물가에 있는 변방 장수죠. 미약하지만 그러나 그 섬 위에서 내려다볼 땐 제가 변방이고 비주류인데 아웃사이더인데 국민들 속에서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섬 위로 기어 올라가지 않고요. 물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도를 모아서 싹 쓸어버려야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죠. 저는 그 길로 쭉 가려고 합니다. 혁명적 변화. 두려움과의 전쟁.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봐요.